안녕하세요. 오늘은 SLR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 호르스밴드 FC240이라는 무선 동조기예요. 이 동조기는 TTL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단순 발광, M모드로 발광하실 때 수동으로 조정을 해주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.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카메라 바디에서 전원을 켜주세요. 그 다음에 송신부예요. 이게 앞에 단자가 있어가지고 바로 꽂아만 주시면은 자 이렇게 접점이 물리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돼요. 자 그리고 수신부예요. 수신부는 위쪽에 단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단자가 없어요. 자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자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. 이 전원 버튼을 ON 그 다음에 요 앞에도 자 수신부는 요 앞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. 자 여기서도 ON 그 다음에 플래시 전원을 켜주시고요. 자 이렇게 되시면은 자 카메라를 찍을 때 자 이렇게 바로바로 자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뭐 멀리서 찍으실 때 이 FC240 저렴한 무선 동조기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정확히 사진을 담을 수가 있고요. 플래시의 정확성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뭐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SLR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